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임원 모집, 지역 경제계의 관심사인데요. 마감 결과 2명 모집에 9명이 신청했고,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외주 파트너사 임원 선발을 위한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모집 마감 결과 2명 모집에 모두 9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지원자가 적은 것은 자격 심사가 까다롭고 자칫 탈락할 경우 이미지만 실추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25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임원은 2, 3년간 직무 능력을 검증받은 뒤 대표이사로 발탁됩니다. 포항상인은 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상의와 포항시, 포항시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받아 모두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경영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갈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는 인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사회와 상생 차원에서 지역 출신으로 외주사 대표를 선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심사 결과 공개 요구가 제기되거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경제계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역 협력 강화라는 공모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선발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